모르겠네. 방송하게! 그래? 물어봐야 되는데. 뭐 두 선수 모두 뭐 두 선수 모두 드라이브 위주에 아마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펼칠 것 같아요. 지영아, 상현이랑 뭐 오빠야? 친오빠야? 친오빠? 친오빠? 아니야? 친은 아니래. 그냥 오빠래. 스타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공건호 화이팅! 이제 공건호 선수가 드라이브하고 랠리는 좋은데 아... 이게 볼이 조금 약한데 박상현 선수 조금 그쪽 면에서는 약할 것 같아서 아... 공건호 선수의 실수를 줄여줘야 된다. 그래야죠. 공건호 화이팅! 공건호 선수가 초반에 경기를 좀 잘 못 풀어나가고 있네요. 네, 좋았네. 네. 박상현 선수도 발이 빨라요. 아, 그걸 바로 끊었어야죠. 아니, 그럼. 형이 그 얘기를 했잖아. 형이 그 얘기를 했잖아. 어디 지금 공기가 치고 있는데, 레드가. 지금 그 권건우 선수가 랠리 함에 있어서 2점 정도 뺏겼으면 예. 권건우 선수의 파워가 좋거든요. 예. 이제 파워 있는 좀 파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점수를 6점까지 줬으면 이렇게 좀 아니란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돼요. 사실 차라리 본인이 파워를 한번 쳐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건우 선수 초반에 너무 실점을 많은데요. 드라이브가 벽에 나이스하게 붙어서 가니까 박상현 선수도 그거를 처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볼 뒤에서 직접 받고 높이 뜬 볼인데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돼줘야 되겠다. 아, 실수까지. 예,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 맞아요. 점수를 보고. 아.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돼. 응?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로브도 높이가 별로 안 좋고 지금 1세트는 박상현 선수가 좀 쉽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권건우 선수가 너무 실점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네? 네, 피곤해. 괜찮다 할려? 병창이형까지만 하고 병창이형 것까지만 하고 병창이형 거는 직접 해줘야죠. 병창이형 거 해야죠. 제가. 이번에 다음 게 네 다음 거요. 다음 게
아 배고파. 그 영인대에서는 이제 마늘빵 이런 것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게 다가가 있었는데 오늘 조금 우리 지진 여파로 인해서 힘듭니다 저희가. 아 그럼요. 광만 화이팅! 포항 경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한신 과메기 배달 되니까 많이 사 드시고 놀러도 자주 오세요. 네 많이 놀러 오세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이 세트는 또 건강한 선수가 어떻게 운영해 갈지 지켜봐야 돼요. 네. 좋아요. 방금 로스트 코스가 좋았어. 이제 어느 정도 첫 역백을 맞는 순간 감이 오셨습니까? 감이 옵니다. 동이 안 쳐서 지금 하고 화장실. 동이야, 나 화장실. 다음 형님. 뭐 왜? 동이가 해. 아 재밌어. 이렇게 데뷔하는 건가? 지금 그 정호섭 선수가 화장실에 가서 우리 포항에 오늘 대회 출전은 안 했는데. 김동희 선수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이동수컷의 김동희입니다. 네, 그 형이 다쳤는데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친 그런 대응만족한 동생입니다. 네. 지금 왜 대회는 왜 안 나오셨나요? 왜? 아, 제가 일주일 전에 운동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치는 바람에 네. 오늘 대회 나오려고 휴학까지 있었지만 뭐 참가는 못하게 됐습니다. 겨울철에는 확실히 이게 몸을 조심해줘야 돼요. 아, 예. 겨울철에는 확실히 몸을 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가 또 빈 코트만 보면 또 이게 흥분되는 마음에 무작정 들어가서. 예. 아, 공건우 선수 2세트와 다르게 게임을 아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치가 해줬거든요. 2세트 끝나자. 이게 뒤에서 이제 해설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눈이 보이거든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건우 선수가. 앞으로 해설을 하면서 그거를 스쿼시에 접목을 시켜서 김동희 선수 오늘 선수 중에서 누구와 우승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예상하기에. 저는 최병창 선수가 우승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최병창 선수한테 좀 유리한 코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예상이다. 코트가 상당히 볼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도 많이 밀리고 불규칙 바운드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6-6 동점이 됐네요. 기다리고 그렇죠 좋았어요. 아 본인 친구 게 본인이 많았네요. 공건우 선수가 이번 세트를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봤을 때. 지금 경기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2세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트 때는 너무 템포가 박서현 선수가 원하는 템포로 갔기 때문에 공건우 선수가 이제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1세트는 박서현 선수가 템포를 자기 템포로 느리게 가져가니까 공건우 선수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1세트는 너무 허무하게 진 반면 지금 2세트는 지금 공건우 선수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끊었죠? 아 빨랐어요. 아 그렇죠. 기다렸다가 네 찬스볼입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볼 지나가는 방향을
애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볼은 스트로크를 줘도 뭐 할 말이 없을 볼인데. 이제 뭐 어느덧 매치볼이네요, 박상민 선수가. 아. 서비스 하나 받았어요. 네, 한 개만 더 해준다면. 아. 케이노에서 네, 박상현 선수하고 정건우 선수의 마스터 16강. 박상현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지금 파이팅.